저는 서울시 교육청 구급시설관리 직렬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번에 뜻밖에도 교육청 지원 조건이 바뀌어서 운 좋게 지원 자격이 되었습니다. 유캠퍼스 김기남 공학원을 친구들과 함께 다니며 학원 수업 이후에는 스터디실에 남아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특히 각 과목별로 자신 있는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을 이끌어주면서 기출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갔습니다. 덕분에 준비 기간은 짧았지만 서울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득한 점수는 커트라인 부근 점수였습니다.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유캠퍼스 김기남 공학원에서 면접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면접도 직렬별로 스터디 모임을 구성하였으며 동일 직렬이라도 서로 경쟁자라기에 앞서 함께 합격하자는 분위기로 준비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서로 고쳐주고 질문지도 만들어 서로가 면접관도 되어보면서 면접 현장에서 긴장하지 않도록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모의 면접을 여러 번 진행하면서 이전보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면접장에서도 제가 연습한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최종 합격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 스터디를 함께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스터디 조원 여러분들과 유캠퍼스 김기남 공학원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